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수익 볼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화이팅으로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제가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우리가 매수해서 그리고 이용을 해서 수익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전망. 이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테마 덕분에 전력 관련주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수혜를 받고 있어요. 역시나 LS 머티리얼즈도 이러한 테마에 굉장히 잘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수급 자체가 정말로 남다른 그러한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 그러한 주식이 바로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테마에 따라서 굉장히 잘 상승해 줄 수 있는 주식이에요. 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LS 머티리얼즈의 매수세요. 자, 기관 누적을 좀 볼 건데 과거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도세가 많이 나오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 이후에 최대 물량을 보유를 당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했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이렇게 많은 매도가 나오는 건 살짝 의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외국인과 기관도 점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아예 그냥 플러스로 양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만 주 이상 아니 120만 주 이상 횡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었고 자 그리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 좋은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매수를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대체 어떠한 전망치가 있냐? 일단 AI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전력도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이 현재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자, 현재 우리 전력 관련주들 보시면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 그리고 다른 LS 등등 다양한 LS 그룹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S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급을 현재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우리 LS 머티리얼즈도 좋은 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잘 나가는 테마에 속해 있죠. 그리고 제일 수급을 잘 받는 그룹에 속해 있죠. 자,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주식이 바로 LS 머티리얼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타이밍에 무조건 수익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타이밍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LS 머티리얼즈의 전망은 어떠하고 어떠한 정보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의 그냥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제가 아침에 LS 머티리얼즈 실시간으로 무조건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그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L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시작까지 딱 1시간 정도 남았죠. 자, 오늘 일단 LS 머티리얼즈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수급 자체가 장 막판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장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가격 크게 하락을 해줄 것이다. 무조건 시초가부터 바로 매도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10%가 조금 넘게 빠졌죠. 제가 이렇게 장 중에 꾸준히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들 그리고 전망들 받아보고 싶고 이러한 타점들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제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그냥 문자로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통화가 아니에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제가 보통 12시 전에는 2에서 3통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자 보시고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에는 언제 올라갈지 혹은 언제 떨어질지 오늘은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이러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은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차석필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님들이 정말로 많이 많아지셨어요.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도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시고요. 정말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매수 매도 시점에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매매하면서 저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만 등이란 숫자 때문에 조금 볼품없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수익 봐야 할지 모르겠고 LS 머티리얼즈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꾸준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LS 혹은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안전하게 얻어가시길 바래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 전망들 그냥 무료로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정말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따로 PPT 자료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차트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과거의 주식 차트였습니다. 자 가치가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렇게 차트만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굉장히 공격적인 공격형 매집을 매집봉과 거래량과 함께 상향식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매집봉 많이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뻔하게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서 이러한 종목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이후에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종목 바로 이 전력과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도 여러분들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매집봉과 엄청난 거래량 보여주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과 거래량 터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최근 들어서 이 전력 슈퍼사이클 돌면서 상승 시기가 오니까 바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이고 이제 지금부터 막 상승을 시작한 주식이라 하루빨리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종목 이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우리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고 웬만하면 그냥 유튜브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아쉽게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파일 자체가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조금 넘는 전략이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다양한 정보 전망들 알려드리고 있어도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LS 머티 트릴즈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횡보 기간을 버텨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멘탈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길어요. 이 대응 전략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마련한 이 매집주도 준비가 되어 있죠. 현재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